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돼지고기 갈비찜을 토마토 갈비찜을 했어요. 냉동실에 그 덩어리째 올려놓은 고기를 적당 갈비찜 사이즈로 적당히 이렇게 썰어가지고 참치 액젓, 마늘, 생강 또 굴소스들을 넣고 토마토랑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를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요.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. 이 토마토는 열을 가했을 때는 더 영양이 올라가요. 참 맛 좋은 깊이가 있는 그런 갈비찜이 됐네요. 맛도 너무 좋아요.